그리고 조명도 약간 뽀샤시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안 예쁘게 넣은 것 같아가지고. 네, 조명 때문에 안 예쁜 건가요? 바나나 유튜브 자, 오늘의 이야기는 한 멍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 멍청한 짓을 당하지 않도록 늘 예의주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벨리지 단톡방에 양갱이가 질문을 남기게 되죠. 맞아요. 아까 뭐 양갱이가 마이크 세팅 문제 있었다면서요? 작다고? 뭐 당연히 마이크 세팅을 해주죠. 눈쟁이의 번호를 모르는 밤양갱에게 눈쟁님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양갱이에게 줬던 눈쟁스는 원어구의 이름을 눈쟁스로 바꿔서 원어구의 연락처를 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호한테도 연락을 해서 너 이제부터 눈쟁님인 척해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양갱이도 저장을 해놨을 거잖아. 아쉽다. 이 컨텐츠 여기서 끝이다. 어떤 비웅신 새끼가 이걸 속겠습니까? 그 비웅신 새끼가 주변에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로 원호한테 오더를 내립니다. 너 당장 눈쟁이인 척하고 답장해라. 아,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원옥으로부터 답변이 온 거야. 여기서 뭔가 더 속일 수가 없잖아. 진짜 병신이 아닌 이상은. 이제 여기서, 아, 더 끌지 말고 끝내자. 안녕하세요. 눈쟁이 말고 코쟁이는 안 찾으시나요? 밤냥이님 같은 경우 세팅, 헤어랑 메이크업 세팅 하시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쟤도 진짜 더 병신 아니기 때문에 속지 않고 결국은 눈쟁이의 번호를 전달하고 일단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카톡의 함정은? 자, 지금부터 원호쟁이를 이은 코쟁이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제 주변에 뭔가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스트리머의 연락처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재원 괜찮겠다. 저 방송 중인데요, 재원님. 뭐 하나 부탁해도 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쟁이 번호 대신 김재원님의 번호를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지금 생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몰카라 녹음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네, 아, 가능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원호는 제 번호를 줬고요. 은별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은별이는 김재원의 번호를 줬습니다. 2000 years later. 여보세요? 여기요. 순서상 지금 네 전화를 먼저 받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전화 줄게. 아니, 씨발! 아, 드디어 조마조마했던 컨텐츠에 안전이 마치 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진행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와나나님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있으신 거죠? 마이크 세팅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다이나믹이 콘덴스로 넘어올 때 어그러지나 봐요. 시청자들 듣기에. 아, 다이나믹 듀오 그게 약간 설정이 문제가 됐군요. 네네네. 그리고 조명도 약간 뽀샤시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안 예쁘게 넣은 것 같아가지고. 네, 조명 때문에 안 예쁜 건가요? 아, 이거.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이 IQC가 고장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마이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본체에 있는 메인보드 안에 있는 CQC가 살짝 고장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를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컴퓨터는 2년 좀안된것 같아요. 컴퓨터랑 2년이 그렇게 좋진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메인보드 쪽에. 그러면은 뭐 제가 나중에 집으로 한번 출장을 가도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가실 때 이제 그 아이스티 하나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부담도 가능하죠. 아,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염치없게 죄송하지만 햄버거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구글에다가 사운드 테스터 2.3이라고 검색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메뉴에 뭐가 뜨나요? 어? 동영상 뜨는 거 맞나요? 어, 동영상이 아니라 사이트가 떠야 되는데 혹시 사시는 지역이 한국일까요? 아, 이게 가끔 북한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뜰 때가 있는데 지금 혹시 그래픽카드 못 쓰고 계신가요? 제가 아예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RTX 2070 쓰시는군요. 제가 RTX 3090이거든요. 네, 제게 더 좋은 겁니다. 이제 유튜브에다가 소리 물... 어이없는 거 마시... 유튜브에다가 소리 물건 단발이라고 검색해 주시겠어요? 소리 물건 단발이 뭐야? 저거를 검색할 시... 네, 메뉴에 뭐가 뜨나요 혹시? ASMR 이게 맞아요? 어, 그거 아닌데 이상하다. 어? 그러면 어. 소리 지르면 물건 단발으로 검색해 주시겠어요? 네, 뭐가 뜨나요? 혹시 제 유튜브 영상 뜨나요? 그 김지현 영상 뜨는데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김지현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뜨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영상을 누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겠습니까? 아, 김쟁이님 아니에요? 네, 빨리 구독을 눌러주시겠습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 그래픽카드가 더 좋고 저는 사운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게 더 장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있구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약 10분 동안 통화를 하셨거든요. 네.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진심으로 질문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네, 이 세상에 게렌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게렌님과 저기 소개팅을 우리 양갱이가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뽀뽀부터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오늘 양갱이에 대해서 총평 한 줄 혹시 마지막 요약 가능할까요? 일단 원래 2점 정도인데 와나나님 방송이니까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1점 정도 올렸고요. 좀 알아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살짝 좀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빨리 알아차라고 했지만은 밤양경님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아, 양경님의 이 컨셉은 이런 캐릭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서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당사자에게 인터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걸요? 왜요, 시발? 네, 여보세요, 양갱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에는 왜 긍정을 하셨죠? 아니, 시발, 나는 그 눈쟁이님이 네? 전문가니까 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죠. 아, 그러면은 이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에 이제 조명 탓이 아니라는 질문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픽 카드가 본인께 더 좋다고 자랑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굉장히 위트있으시구나. 유튜브에 검색하고 김재원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 이걸로 사운드체크 하신다길래 아 이게 두 분이서 합방을 하셨던 건가 싶다가 갑자기 제가 김재원이니까요 하는 순간 아 지금 왜 희발년이 이게 갑자기 아 희발년은 하지만 양갱님 이 모든 시작은 양갱님께서 처음 눈쟁님 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모두 기획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씨발 놈이! 뭐야? 양갱님 앞으로 게렌이랑 사귀실 수도 있으실 연인인데 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멍청하면은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아우트로를 따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의 소리 지르면 총 쏘는 물건으로 배그하기 키읔키읔 단발 속도 미쳤다 디귿디귿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성지순이야 왔다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